자, 여러분, 이어서 95페이지 제11절 개발 밀도 관리구역. 그 다음에 이어서 96페이지 기반설 부담구역. 그리고 기반설 설치 비용과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95페이지 보시면 개발 밀도 관리구역.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이렇게 지정 고시하고 나서 그걸 지정했던 지정권자가요, 1년 이내 이 구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가 제공되고 난 다음에 우리 민간인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바로 건축물을 신축한다, 증축한다, 그럴 때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과합니다.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내용을 묶어서 정리해 보겠는데, 이 파트에서는 기본적으로 함재가 꼭 나오고, 많게는 두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함재는 꼭 나옵니다. 먼저,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개발 밀도관리를 잘 비교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이두 가지 모두 다, 모 지역에서 이렇게 개발행위가 있게 되면, 많은 건축물이 건축이 더짐으로 인하여 그 지역에 여러 가지 변화가 발생하는데요. 그 변화에 맞게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 있고요. 기반 설치가 필요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개발 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되지만 더 이상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대처하게 되는 장소가 바로 개발 밀도관리죠. 그래, 이 개발 밀도관리는 이런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지적합니다. 주로 이미 개발되어 있는 지역, 시내죠. 그런 시내에 따라 이 개발 밀도를 지정해서 이 구역 지정 이후부터는 개발 행위가 팩팩하게 들어가는 것을 관리차 규제하겠다 해서 지정하게 되는 것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인데요. 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이미 이 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기개발지 시내에 따라 지정합니다. 기개발지 시내. 시내는 그 지역에 필요한 양의 기반시설인 도로도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필요한 양의 땅속에 수도도, 하수 시설도, 학교도 설치되어 있죠. 수도도, 하수 시설, 도로 이런 것들이 남부에 설치되어 있고 그 지역에 필요한 만큼 설치되어 있는데요. 왜 설치되어 있느냐? 이미 그 지역은 이렇게 개발행위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 그런데 추가로 이 지역에 이렇게 개발인가 막더 추가로 있게 되면 그만큼 많은 인구가 유입되지 않겠습니까? 인구가 유입됨으로써 차량이 증가해 가지고 기존의 도로가 부족할 수도 있겠죠? 사람이 많이 증가함으로써 수도에 대한 수리가 증가하는데 수도 시설이 부족할 수도 있겠죠? 사람 수가 많이 증가하여 하수 발생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 이 하수 시설 용량이 부족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 이렇게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되지만 더 이상 추가로 이렇게 도로 설치할 수도 없고
바로 상하수도 더 크게 설치할 수도 없고 학교도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지역. 이런 지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 예상되지만 더 이상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지역에다 지정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개발 밀도 관리 지역. 이런 개발 밀도를 딱 지정하시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이렇게 지정고시하면은 지정고시가 있고 난 후에 이 안에 들어서 건축물 이렇게 건축하게 될때 건폐라고 용적률이 강화 적용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죠. 강화가 중요하죠. 강화 적용하게 된다, 그 말은 이 구역을 지정하기 전보다 건축물을 되도록이면 적게 지도록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인구입을 억제 둔화시켜서 이 지역에 이미 설치되는 도로, 수도, 하수, 학교가 부족함 없이 운영되도록 하자 해서 지정하게 된 것을 개발 밀도 관리를 합니다. 이때 개발 밀도 관리고 지정 고시 효과로서 건폐가 용률이 강화 적용되지 완화 적용된다, 그럼 틀린다. 완화 아니라 강화다, 과하시고. 이 강화의 정도와 관련해서 용적률은 이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용적률 대비 50%까지 강화 적용률 효과가 있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 이 구역 개발 밀도를 여기다 지정하기 전에 여기다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때 50층의 빌딩을 세울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이 구역의 지정고시가 있게 되면 그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용적률이 50% 강화되니까 이 건축물 크기가 절반으로 줄어들죠, 이렇게 절반으로. 그러면 그 건축물 규모가 적어지니까 인구 유입이 둔화 감소돼서 이 지역에 기반설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개발 밀도인데, 그러면 시험권으로서, 그러면 이 개발 밀도는 누가 지정하냐? 지정권자. 알아두실 거.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특광특특시장수다 과하시고, 근데 지정 기준은 누가 정하냐? 국장. 기준은 국장이 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권자는 특광특특시장수다, 이걸 꼭 구분하시고, 지정을 하게 될때 어느 용도에 대해서 정하냐?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 따라 정한다고 하시고, 그래서 녹지 관리, 농림 자연 보존 지정 못합니다. 이런 지역에 따라 지정을 할때 절차가 어떻게 되냐? 바로 심의 절차 하나만 딱 거치면 끝이다. 이 지역 주민의 의견은 절대 듣는 거 아니다, 이게 중요해. 주민 의견 청취할 필요 없고 심의만, 이 심의는 지방도시위원회다. 특광특수시장수 근무하고 있는 층에 지방도시 내에 다 설치되어 있거든요. 지방도시의 시민을 필수적이라고 하시고, 심을 쳐서 지정 고시하면 끝이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개발 밀도를 지정할 수 있는 지정 기준적이 있어요. 주로 어디다 지정하느냐? 지정 기준적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지역이면 지정할 수 있다라고 다섯 개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섯 개를 가볍게 읽어두셔야 돼요. 이 도로가 있는데 현재 지체되는 지역이 있다든가, 아니면 도로율이 국토교통부에 정하고 있는 도로에 비해서 20% 이상 미달이 예상된다든가, 향후 2년에 그 지역의 수도에 대한 수량이 그 기존 시설, 수도 시설 이런 걸 총합해서 예상된 지역, 향후 2년에 하수 발생량이 그 안에 있는 기존 하수 시설 용량을 총합해서 예상된 지역, 향후 2년에 이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을 20% 이상 총합해서 예상된 지역, 20, 20꼭 알아주시고요. 이런 지역에 딱꼭 지정해야 되는 거 아니고 지정할 수 있다, 임의적이다, 이렇게 하십시오. 지정을 했을 때 효과, 아까 했죠? 그 지역에 적용되게 되는 용적률은 그 용도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것에 50분까지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구역을 지정할 때는 하천이면 하천, 도로면 도로, 이런 것들을 경계 삼아서, 하천 뭐 도로, 도로 이런 것들을 경계 삼아서 이 구역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 지정된 후에 관리와 관련해서 이 지역을 지정했던 특광특특시장수는 이 지역의 기반시설 변화를 주기로 검토해야 된다, 주기적으로. 주기로 검토해서 이 지역의 그 용적률을 때로는 강화, 때로는 완화한다든가, 이 구역 대상 전철 이유가 없다, 그러면 해제 조치를 한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그 정도를 보시면 끝이고요. 넘어가셔서, 그리고 하나 더, 이런 개발 밀도를 지정할 때는 특광특특시장수가 도시 공가로 결정해서 한다, 그럼 틀리겠습니다. 도시 공가로 결정하는 내용은 절대 아니다, 꼭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96페이지. 이 기반설 부담구역. 이 기반설 부담구역은 이 개발 밀도의 시내에 이미 개발된 시내에 따라 주로 지정한다면 이 기반설 부담구역은 시외곽지대. 아직 개발되지 않는 논밭, 야산이 많고 기반시설이 아직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는 그런 지역에 따라 지정을 하게 되죠. 이때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 안에 따라 절대 지정할 수 없다. 외후 지역에 따라 지정한다. 이게 중요하죠. 외자가 밖에 자거든요. 이게 아주 핵심이 되겠어. 그래서 개발 밀도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같은 지역에 절대 중복 지정할 수 없다. 이게 일단 중요해요. 중복 지정할 수 없다. 아주 중요해. 자, 개발 밀도 예허적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따라 정하죠. 필요한 지역에 따라. 그러면 어떠한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따라 정하냐?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따라 정하는데, 그래, 필요한 지역에 따라 지정해서 바로 괄호 1년의 기반시설 설치 계획 짜고 이 계획에 따라 지정권자가 기반시설을 설치 제공합니다. 제공한 다음에 우리 민간인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신축, 중축, 그것도 연면적 200점수를 초과하는 신축, 중축을 하게 될 때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우리 민간에게 부담시키죠. 우리 민간에게 부담케 할수 있는 이 비율은 20% 이내 범위에서 때로는 가감 처리할 수 있어요. 25%까지. 자, 이렇게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우리 민간에게 부담을 시키겠다 해서 용어를 기반시설 부담금이라 해요. 그러면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어지는 경우 어떠한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했을 때 지정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바로 이 지역에 도로 설치가 필요해서 그 다음에 그 공원, 녹지, 그 다음에 땅속의 수도, 땅속의 하수도, 그 다음에 여기 초, 중, 고 그러나 대학은 제외 이게 중요해. 대학까지 꼭 설치를 필요했던 건 아니고 그래,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 설치를 필요한 기반시설에는 대학은 절대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및 재활시설. 이런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따라 이걸 지정을 하죠. 다시 한번,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를 필요한 기반시설로는, 설치를 필요한 기반시설로는 대학 포함한다, 안 된다? 아니다. 중요해요. 자, 이런 기반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따라 이걸 지정해서 기반 설치 그에 따른 용지를 확보하고자 지정하는데 그러면 지정권자는 누구냐? 이 개발 밀도하고 비슷해요. 지정권자는 특광 특특 시장수다. 그 다음에 이 장소는 기반설 부담금은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을 두고 있습니다. 개발 행위가 집중되어서 빨리 기반시설 설치를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꼭 지정을 해라 라고 의무를 가하고 있는데요.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이 교재에 나와 있죠. 그 내용이 7번에 나오는데 이 7번에 있는 내용이 1, 2, 3, 4, 4가지 나오죠. 여러분은 이 7번 어마어마하게 중요시해야 돼요. 그 지역은 꼭 지정을 해야 됩니다. 이 지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하셔야 돼요. 첫째, 어떤 지역임을 지정하느냐? 이 지역에 적용되는 법령의 재정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그러면 개발행위가 막 집중되겠죠? 빨리 기반시설 설치를 필요하겠죠? 그런 지역에 따라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용도 지역 등이 해제되거나 변경됨으로써 행위제한이 역시 완화되는 지역. 이때 이 지역의 원래 계획 관련인데 제3조 일반축으로 변경되면 행위제한이 대폭 완화됩니다. 그랬을 때 지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원래 이 시가 지정으로 지정됐었는데 시가 지정에서 해제되면 개발 행위가 막 집중돼요. 그런 지역에 따라 지정합니다. 행위제한이 완화됐을 때. 그다음에 개발 행위 허가 건수가 전 전년도 대비 전년도라서 20% 이상 증가한 지 이게 중요하고요. 인구 증가율이 바로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특정 지역의 인구 증가율이 그 지자체 전체 인구 증가율 대비 20%에서 높은 지역, 이 수치를 꼭 봐주세요. 이런 지역은 개발인가 집중되게 되니까 빨리 기반시설 설치를 필요한 지역이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을 꼭 지정해야 한다라고 의무적 지정 대상지를 두고 있어요. 이 의무적 지정 대상지하고 아까 개발별도 지정지원은 헷갈리면 안 되겠다. 꼭 구분해 두시고. 그러면 이 구역을 특광특특시장소화 지정할 때 지정 절차가 어떻게 되냐? 지정 절차는
주민 의견을 꼭 들어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아까 개발 밀덕은 주민의 의견 청취 절대 없다고 그랬죠. 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면 이 용적률이 어마어마한 강화가 적용돼서 대지값 떨어지고 건물값도 떨어질 수 있는데 재정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 듣게 되면 주민들이 와서 난리 쳐버리죠. 그래서 개발 밀도를 시작할 때는 절차상, 지정 절차상 주민의 의견 청취 필요 없다. 그렇지만 기반시설 부담을 시작할 때는 주민 의견 듣고 지방도시의 심의를 꼭 거쳐라. 지방도시의 심의를 꼭 거쳐가지고 이 두 가지는 필수적이다. 지정 고시해라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고시하고 나서 아까 1년에 기반시설 설치를 수립해라. 이 계획을 꼭 수립해서 나가라. 만약 1년에 기반시설 설치를 수립하지 않으면 1년이 됐나 3년에 이 구역은 해제등을 관리한다. 기반시설 설치를 수립하게 될 때에는 이 안에 필요한 기반시설 종류 싹 찾아서 조사하고 그 설치할 때 들어가는 총 비용 담고 단기적으로 비용 얼마 얼마 들여서 설치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는 게 이게 바로 기반시설 설치 계획입니다. 이 기반시설 설치가 딱 수립되면 이렇게 딱 배시도가 나오겠죠. 자, 이때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경우 1년에 안 하면 이 구역이 해제된다고 그랬죠. 1년이 된 날 다음날에 꼭 알으시고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딱 수립되어서 시행되면 이 계획대로 이 구역을 지냈던 특광특특시정수가 지방 예산을 가지고 기반시설 싹 설치합니다. 설치해요. 그러면 이 지역은 땅값이 폭등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기반시설 다 들어왔으니까 여기에 땅을 가지신 분들은 바로 자기가 허용되는 건축물을 적법 절차를 해서 신축한다든가 증축할 건데 그때 신축하고 증축할 때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면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우리 민간에게 내게 합니다. 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낼 때에는 바로 현금도 받아주고요. 그 다음에 카드도 받아주고요. 이 두 가지가 아닌 여기에 뭐 여러분이 원래 땅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도로로 편입되면서 보상을 받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걸 가지고 있다가 아니다 이거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이걸 대체해서 냅시다 그렇게 내겠습니다라고 부가권이 특광특특시장소한테 인정을 받으면 토지로서 물납을 해도 돼요. 이렇게 토지로서 납부를 해도 이걸 물납이랍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내야 할 때에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자는 A고 A가 토지 소자인데 B가 그걸 임차받아서 건축물을 신축, 증축하는 건축에 해줘야 됐다면 B가 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A가 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갑이 신축, 증축하고 받아가지고 자기가 다른 업자에게 도급, 위급 위탁했다면 공사를 위탁했다면 도급을 하고 위탁한 자가 이 집주인이 내야 되지 공사한 사람이 낸 거 아니다는 거. 그리고 이 안에 저기 H라는 사람이 그 신축 중축허가 받아서 공사하다가 그 대자고 그 허가 받았던 서류를 저 아이한테 넘겨줬다. 그러면 A가 그 주를 승계한 사람이거든요. 승계한 자가 이 돈을 내면 됩니다. 이때 이 돈을 내도록 특광특특시장수가 그 신축허가 중축허가 되었다면 이견에 부과를 해요. 이견에 부과하면 내야 할 자는 언제까지 다 내야 되냐. 이 신축 중축공사가 다 끝나면은 사용 승인을 신청해서 사용 승인 받아야 되는데요. 사용 승인 신청 시간 내야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가 징수했다면 그 사용을 어떠하느냐. 이 부가 징수했던 곳이 여기죠. 여기 안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용지 확보한 데 써야 되지 다른 데 써서 안 된다는 것. 잔액이 발생했다. 여기서 사용하고 나오면 잔액이 있으면 이 기반시설 부담과 연계된 그런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용지 확보한 데 써야 되지 다른 동네에 다 사용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특광특특시장수가 이 구역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친구인데 이자는 자기 지자체 예산 편성해서 관리할 때 여기 기반시설 부담구역별로 필요한 예산을 꼭 편성해서 설치를 운영해야 됩니다. 여기서만 꼭 쓰겠다는 예산을 특별회계라는데 이런 특별회계를 꼭 설치할 또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도 기반시설 부담구역별로 설치해서 운영할 의무가 있다는 거 봐두시고 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내야 할 자가 안 냈다 그러면 강제징수를 합니다. 그때 강제징수가 하나 하고요. 만약 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면탈하려고 또 경감받으려고 관련 서류를 막 조작하다가 걸렸다 위반자로서 이런 위반자에게는 형사처벌이 세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면탈 경감하랬던 비용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걸 알아두십시오. 자, 그런 내용이 쭉 나와 있죠. 96페이지 1번 꼭 알아두시고, 2번, 3번 기준은 국장이자 한다. 4번 지정 절차 꼭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지정권자는 기반시설 부담을 지정하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도시공사에 꼭 반영해야 된다. 그리고 이 기반시설 부담을 지정할 때한번 지정할 때 최소 10만 정도 이상으로 지정해야 된다는 거 보십시오. 그다음에 쭉 내려서 7번 꼭 봐주시고, 오른쪽에 8번에 1번 기반시설 설치 및 납부 방법 있죠. 1번 기존 건축물로 연면적 포함한 200제곱미터 초과는 신축 증축이라 한다. 꼭 봐주시고, 기존 건축물 철거 신축하는 경우는 기존 건축물로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에만 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과하는 대상한다. 납부 문제 아까 했죠. 특히 2번 잘 봐주시고, 3번 20% 25% 아까 했죠. 그리고 4번 그 부과 기한과 납부 기한 언제까지 부과하고 언제까지 납부해야 되냐 했죠. 그 2개월 이내 부과 납부는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 방법은 5번 현금, 카드, 그다음에 그 토지로서 물납 가능, 이돈 내지 않으면 징수 가능, 강징수 벌칙 아까 했죠. 8번 이 기반시설 부담금에서 그 기반시설 설치면 부과 대상 건축물 아닌 거, 국가 지자체가 기반 여기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이돈 내지 않고 우리 민간에게 내게 하는 돈이죠. 그다음에 밑으로 내가셔서 그 5번 건축법에 따른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하는 건축물은, 리모델링은 아니죠. 신축 증축할 때만 1톤 되니까 넘어가시고, 자, 그 넘어가서 보시면 또손두 번째 기반시설 부담금액의 기반시설 부담금액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는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대학을 제한, 이게 중요해. 대학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 대학을 제한 학교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수도 아까 했죠. 대학은 기반시설 부담금의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하고, 기반시설 설치 비용 후 관리 운영을 위하여 기반시설 부담금별로 특별히 꼭 설치된다. 받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해서 그 기반시설 설치 비용 산정에 사용되는 그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가 있습니다. 이 기반시설 유발계수가 올해 시험에 나올 건데, 가장 큰 것부터 좀 작은 순으로 잘 받으십시오. 가장 큰 것은 위락슬러스 2.1. 그 다음에 밑에 관광회의실 두 번째죠. 1.9. 제2종 근생은 1.6. 문종 운자는 1.4. 그 다음에 일판비는 1.3. 그 다음에 숙은 1.0. 의료시설은 0.9. 방통은 0.8. 8, 나머지 0.7, 그리고 참고서는 0.5죠. 이것들을 좀 봐주십시오. 자, 오른쪽에 95페이지. 시범도시는 무슨 법에 근거하여 지정되는가? 국토개법. 누가? 국장이 지정한다. 이 시범도시가 지정된 장소를 관할하고 있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수 구청장은 시범도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 시범도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민 의견을 꼭 청취해야 된다. 봐주시고, 나머지 통과하고 2번 청문 대상. 이 청문 대상은 3개가 있는데요, 3개를 좀꼭 봐주십시오. 일단 다 취소 처분이어야 되죠. 취소 처분인데 어떤 취소냐? 허위시 취소. 이세 가지를 암기하셔야 돼요. 허인시 취소만 청무 대상이다. 허가, 개발행 허가 취소, 실시계 인가 취소, 도시 군객 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그래서 이걸 허인시 취소다, 뭐 승인 취소 이런 거 아니다, 구역 취소 아니다. 그거 받으시고, 100페이지. 이 타인 토지 취득 문제가 나와 있죠. 그 내용이 1번, 2번, 3번 쭉 6번까지 연결되어 지죠. 자, 이 타인 토지 취득과 관해서 이렇게 개발 밀도가를 지정하고자 한다. 그럴 때는 미리 현장 조사도 하겠죠. 또 광역 도시의 도시 군 기본 계획, 도시 군가 위반할 때 기초사할 필요 있죠. 그리고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지정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도시 군 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들이 이렇게 공원 조성 사업하겠다라고 묶어놓은 그 부지, 이걸 도시 군 계획 시설비라고 하는데, 그 부지에
자기가 협의 매수하든 수용하든 소유권을 넘겨받기 전에 나무 토지죠. 그러나 시행자들 그 사업자 필요하면 준비를 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의 출입과 일시 사용과 장물 제거 변경을 허용합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보겠어요. 이 타인 토지 출입할 때 절차는 꼭 알아야 된다. 출입할 때는 행정청에 한 시행자가 이 부지안에 출입할 때 미리 관할 특광 특특 시장사한테 출입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행정시행자들은 공무원 증표가 있으니까 공무원 증표 내부 인쇄 들어가면 되니까 별도로 출입 허가 안 받는다. 그리고 이제 출입할 때에는 이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한테 일시 장소 이유를 출입 사유 이것들을 바로 7일 전에 미리 알려줘야 되죠. 알려주고 들어가서 조사 측량을 하려고 할 때 증표라든가 그 허가 출입 허가지를 내보면서 들어왔는데 누구한테 내보였느냐? 관계인한테 내보이면 된다. 오른쪽에 5번이 있죠. 관계인한테 내보여야 된다 받으시고, 그리고 다시 왼쪽에 그 1번 출입시 허가 통지 그러나 동의는 필요 없다. 그거 가로 1번에 잘 읽어두세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출입 허가를 받아야죠. 행정청 시에는 출입 허가 받지 않고 출입할 수 있다고 그랬죠. 출입할 때는 7일 전에 알려주라고 그랬죠.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가로 2번에 들어가가지고 일시 사용 장물 변경 신청할 때는 동의받아야 되죠.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도래했다 그러면 관할 특강 특특시장사한테 행정청인 자들은 그 사실을 통지하면 되고, 행정청이 아닌 자들은 그 동의 대신 일시 사용 허가 장물 제거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죠. 허가 받으면 동의받은 거 의제 처리해 주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동의를 받지 않고 또 출입 허가를 받지 않고 막 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위반자로서 1천만 원 과태료가 돼. 그리고 그네들이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정당한 절차 적법적으로 들어오는데 우리가 토지 소유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걸 거부 방해하면 우리도 위반자로서 이어 1천만 원 과태료 처하죠. 자, 3번 타인 토지 출입할 때는 아까 7일 전에 알려주고 가면 되는데 들어가 가지고 일시 사용 장물 제거 변경할 때는 3일 전에 하면 된다. 3번 중요한데, 자,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시점이 야간, 해가 졌다 일몰 후, 해가 지기 전, 해가 뜨기 전에 새벽녘 일출 전이죠. 이렇게 일몰 후 일출 전에 타인 토지인 택지, 택지는 주택이 있는 땅이죠. 울타리 담장으로 둘러싸인 토지, 이런 토지에 출입할 때는 누구의 승낙 없이 출입할 수 없다. 토지 점유자다. 아주 중요하죠. 점유자지 토지 소유자 그럼 틀리겠어요. 그래. 밤에 그곳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면 그자가 세입자는 소유자는 그자를 점유를 하죠. 점유자 승낙 없이 출입할 수 없다. 소유자 승낙받으면 출입할 수 있다. 땡. 점유자 승낙 받아야 되죠. 4번 아까 했죠. 5번 했죠. 6번 타인 토지에 출입을 하게 됨으로써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보상 해줘야 됩니다. 이때 손실보상은 누가 해주냐. 행정청인 경우는 행위자 공무원들이 와서 행위를 했다. 행위자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행위자가 속하는 행정청에서 책임지고, 도시 군객 시설 사업 시행자들은 지기들이 책임지죠. 이네들을 손실 보상할 줄 알았는데 손실 보상할 줄 알고 손실을 받은 자가 손실 보상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할 때 땡기고 당기고 그러겠죠. 그 밀당을 밀고 땡기고 더 달라 못 주겠다 더 달라 못 주겠다 주겠다 못 주겠다 해가지고 결렬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강제로 보상을 결정해야 되겠는데, 그때는 재결청인 토지청에 따라 재결청하면 돼요. 이때 양자보다 이때는 재결신청을 해서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102페이지 보면 벌칙 나와있죠. 벌칙 이미 요소에서 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이 가볍게 책가서는 어떠하면 3.3으로 처벌하냐 그거하고 어떠하면 2.2로 처벌하냐 이거 두 가지를 쫙 구분해. 그래 3.3을 처벌하는 것은 시계가 있어. 시계. 그리고 나머지 이 2.2로 처벌하죠. 시계가 뭐냐. 시가와 조정으로서 허가 돼서 허가 안 받고 개발행했다.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했다. 거짓 부정으로 허가받아서 개발행했다. 그러면 위반자로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3으로 처하죠. 시계할 때 개짜가를 이 개짜 쓰지 말고 이게. 그 다음 개짜가 또 뭐냐. 바로 개발행 허가 대상인데 허가 안 받고 했다.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했다. 거짓 부정으로 개발행 허가받아서 했다. 그럼 다 위반자죠. 이런 자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범죄한다. 죄송해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범죄한다. 그 다음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범죄한 4개 있어요. 4개. 첫째, 기반서를 설치할 때 원래 도시공가로 결정해서 해야 할 것을 도시공가로 결정하죠. 설치해서 위반자죠. 2년 이하. 두 번째, 지구단위 계획에 안에서 지구단위 함께 건축을 해야 하고 용도변경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위반자 2년 이하. 공동과 설치되면 공동의 수용될 시설 공동을 다 수용해야 되는데 이를 위반자는 2년 이하. 용도적 용도 지구 안에서 여러 가지 행위자를 위반한 자도 2년 이하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 500만 원 과태료가 있는데 그 1,000만 원 과태료에 해당 것에서 1번 공동구 점용 시 사용 시 설치비용을 내지 않은 자들은 허가 받고 점용 사용해야 되는데 허가 안 받고 무단으로 점용 사용하면 1,000만 원 과태료. 2번, 3번 아까 했죠. 그리고 5번 소속 공무원이 개발행위나 사업에 관한 업무상을 검사할 때그 검사를 거부 방해한 자도 1,000만 원 과태료. 500만 원 과태료 1번 아까 했고요. 2번 그냥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 시간을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우리가 제2편 도시개발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했습니다. 시험에 나올 걸 완벽하게 다 정리를 했는데요. 이 요약집을 가지고 잘 정리하면 최소 10문제에서 11문제 맞춥니다. 다 맞출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요약집을 가지고 달달달 하시기 바랍니다. 쉬었다가 도시개발법을 보도록 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